자, 오늘 사다리, 지금 사다리를 사다리라는 것은 지게 저기서 포크레인이요, 미니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다 이제 걸치고서 사다리를 걸쳐 놓고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지 용접을 하는 것은요, 뭐 용접 기술자는 아니고 가정용 용접기로 지금 지지고 있습니다. 요걸 저 철근을 되는 이유는요, 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이 굵기가. 요 정도 철근을 가지고, 요 정도 뽕.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그냥 통으로 하나를 대셔도 되고, 적재함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용접을 하셔도 되는데, 용접하는 이유는, 사다리를 보시면, 이제 안전핀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끼고 적재함 요 틈 사이에다가 이제 저걸 끼우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후진을 이제 여기서 내리는 중에 밀려요. 이제 무게 때문에 이게 적재함이 가라앉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다리를 묶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이 밀려서 사다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철근이죠. 철근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용접을 해 주시면 요 밑에 보시면 홈이 파여 있습니다. 홈이 파여 있어서 저기 걸리면은 이 무게가 내려가도 같이 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차하는데 아주 안전하게 상차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장마철이나 뭐 이제 적재함이 젖어 있거나 그리고 겨울이죠. 이제 겨울에 철판이 살짝 얼어 있고 눈이 있을 때도 내리다 보면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또 같이 떨어진답니다. 이 포크레인하고. 그래가지고 안전 핀의 역할을 하는 철근을 이제 가로로 대고도 용접을 한답니다. 이렇게 걸려서 안전하게 상하차를 할 수가 있답니다. 모르셨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모르셨던 분들은 일톤차에다가 항상 이쪽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먼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쪽을 먼저 떼 놓으시고 용접을 하시면 된답니다. 용접 배터리를 뜨지 않고 하다 보면 배선이 다 타요. 잘못하게 되면 휴즈도 나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배터리 이제 기아차나 이제 뭐 현대차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포터는 조수대 쪽으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다리 홈이 파여 있습니다. 여기 홈이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홈에 딱 걸리죠. 사다리가 밀릴 일이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홈에 이렇게 딱 들어간답니다. 사이즈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1톤차의 미니 포크레인을 고수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다리 안전하게 이렇게 철근 하나 이렇게 꼭 떼오셔가지고 안전하게 상하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